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요미우리 독도 사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긴 내가 얘기해줄게요. 저렇게 그 요미우리 독도 사건은 이명박이 2007년 당선되고 2008년 일본에 가서 네. 그때만 해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가르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명박이 가가지고 일본 총리가 독도를 우리 초중 교과서에서 우리 땅이라고 가르치겠다 하면 정신이 제대로 바뀌는 것 같으면 이 자식아 뭐 이런 놈이다 이러고 화를 내야 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요미우리가 보도를 했어. 우리 그 당시 안티 이명박 분석팀에서는 이건 역사적인 큰일이 난다 이걸 분명히 그 말을 한 걸 인정을 해버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 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이걸 황제를 받아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요미우리를 대상으로 이명박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우리가 요미우리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때 이 소송단을 모아놓고 우리 운영자 한 사람이 변호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해줘. 이명박 대라 당선된 지 얼마 안 됐더라. 내가 이재명 지금 후보를 용산 참사 현장에서 만나서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두 말하고 합시다. 그분 원래 그래요. 합시다 그래. 해봅시다. 대답이 그래. 해봅시다 해가지고 또 마음 변할까 봐서 그 이튿날 바로 쳐들어가서 이재명 후 변호사 그 사무실에 우리 네 명이나 가가지고 이제 도장을 찍어야 돼. 2000개를 다 도장을 조합해서 밤새 도장을 만들어 찍고 할 때 이제 김부선이가 거기 도장 찍고 요미를 소송한다고 아고라에 이재명 후보가 아고라 글 많이 올렸어요. SNS 스타잖아요. 그랬더니 뭐 김부선이가 두 놈이 국회의원 해쳐먹으려고 저런다고. 김부선이 그때부터 설쳤어요? 아 그 전부터. 말 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당연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아, 안티 이명박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그 성명 끝났고.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했잖아요. 네. 이 소송을 진행을 하고 1심에서 이제 얘기 나가면 이제 사람들 더 온다. 1심에서 져가지고 우리는 지고 이기고가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와 일본 정부에서 그거 사실이 아니다는 걸 기록에 남기려고. 예, 뭐 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그게 어떤 다음 대통령이나 우리 다음 대통령이 그거 들이미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이명박도 증인 신청했고 이명박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일본 정부에다도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도 그런 일 없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 얻을 만큼 얻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데 1심에 져가지고 이제 2심에 갔어요. 1심을 이재명 후보가 1심까지 맞춰주고 그때 성남시장 출마한다 해가지고 2심은 이제 다른 변호사가 했는데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해가지고 그때 독도 요미우리 소송 기사를 언론이 한 줄도 안 써주는 그러니까. 거야. 근데 어느 날 국민일보에서 써줬어요. 단독 요미우리 보도 사실이다 썼는데 그게 지금까지 다음에서 댓글 1위에요. 문희준 댓글이 34만이라겠는데 지금 많이 뒤어져 50만이 넘었어. 댓글에 댓글이 만 개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요미우리 소송 때문에 좀 알려진 면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시장 선거에서 조금 도움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명박이가 이재명 후보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재명 후보는 내 입장하고 똑같아요. 이명박근혜 때 나를 그렇게 걔들이 사찰했듯이 이재명 후보도 똑같이 그렇게 사찰을 당한 사람이라 내가 어디 가서 시원하나. 나 사실은 그 우리 같은 사람을 어느 정도 조심했냐면 요즘도 담배봉투 안 버리고 담배값 속에 도로 넣고 그 당시 길도 안 횡단보도 아니면 안 건너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 뭐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비싼 거 안 먹고 지금은 이제 좀 비싼 거 먹기도 하는데 그때는 3천원 4천원짜리 사 먹고 그리고 내가 그 안티 이명박 대표하면서 조그만 공장 내가 한 3년 영업해가지고 수입이 좀 됐어요. 한 1500에서 2000 수입했는데 거기 이거 하면서 막 초배당하고 도망다니고 하는데 공장도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이랬는데 힘들게 내가 2007년 8년 해가지고 9년까지 해서 사업체 하나 해가지고 내가 사업도 잘해요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안티 이명박 하느라고 이게 이 지금까지 2008년부터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요미우리 진짜 큰일 하셨어요. 큰일 하셨어요. 요미우리 소송은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아무도 안. 근데 그게 언론에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엄청 알려졌어요. 그 당시 이재명 후보랑 나랑 근데 인터뷰도 여러 번 하고. 검색해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독도 요원으로 치면 나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평화방송 인터뷰 내용도 다 그 책에 들었어요. 개벽에. 네, 개벽에. 그죠? 그걸 몰라 사람들은. 몰라요. 벌써 지금. 한 13년, 그러니까. 10년 넘어가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그 내용도 자세히 들었고. 하여튼 다 알려주면 개벽책 안 사볼 거 아니야.